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월 첫째 주 예삼 설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사랑의 방에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어투 새로운 시작이 3시부터 본당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수려자는 청삼 김승표 형제님, 이신옥 자매님입니다. 대신방이 2월 26일까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청일 공동체 담당 목회자로 장창호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셀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떤 셀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각 공동체 목회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예배는 각 공동체별로 드려지며 다음 주 17일 목요 예배는 120 성령의 사람들 팀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식사 후 청일, 청이, 청삼 공동체 모임이 3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청일은 임마누엘에서, 청삼은 EM 성전에서, 청사는 할렐루야 채플에서 모입니다. 청이는 예배 후 바로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양로원 봉사가 2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차량이 9시 30분에 식당 앞에서 출발합니다. 단기 선교 훈련 및 교육이 2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찬양 채플에서 있습니다. 2011년 단기 선교에 사인업을 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알찬 훈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주차 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교회 밴이 운행됩니다. 장혜령, 박미진 자매를 파송 선교사로, 서유비, 정산 형제를 개척교회 전도사로, 김내연 자매를 개척교회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적과 중보 기도로 섬겨주신 일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진입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김대진, 송민경, 이시은세, 목요 식사 섬김 및 예산비는 이진입니다. 이상으로 예삼 설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많이 나누세요.